다시 공개되며 화제를 모은 아반떼, 현지명 엘란트라 쿠페의 출시가 임박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는 11일 현지 시간 현대차 미국 법인장 존 크라프트 측의 말을 인용해 아반떼 쿠페가 내년 2월 열리는 2012 시카고 모터쇼에 출품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반떼 쿠페는 기존 동미형 세단과 같이 5.18 엔진을 탑재한다. 이 엔진은 최고 출력 148마력, 최대 토크 18. 킬로그램의 성능을 발휘하며 연비는 킬로미터 수준이다. 현지 업계는 아반떼 쿠페의 208마력 4기통 TGDI 터보 엔진을 얹은 고성능 모델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오도어 투어링 모델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출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1-10월까지 미국에서 15만 922대의 아반떼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난 판매 실적을 기록 중이다. 고 말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내년 아반떼 쿠페와 투어링, 벨로스터 터보, 그랜저, 현지명 아제라, 신형 산타페, 신형 제네시스 쿠페 등의 신차를 투입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